네, 시대의 자화상 우리 시대의 소설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작품은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본 학습 먼저 하고 또 이제 우리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된 복사물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두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양기자 작가는 1955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67세 정도 된것 같습니다, 현재. 78년에 문학사상이라는 문예지로 신인상 당선되어서 등단을 했습니다. 주로 작품 세계는 일상적 현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주인공과 등장인물은 소시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원미동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일상적 현실 속에서 소시민들은 각박한 삶의 애환과 고난을 겪지만, 양기자 작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역시 이 작품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과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 소설의 계보 혹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객관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낙관과 희망, 이런 것이 은연중에 이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과 오늘 공부할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비교를 할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맥락은 다릅니다. 마당 깊은 집은 195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했고, 지금 원미동 사람들은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낙관과 희망,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고통이 있고 모순이 있는데, 또, 사회적인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도 있지만 보통 이제 리얼리즘 소설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해야 될지 전망, 보통 그걸 이제 전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혹은 대안. 이런 걸 제시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사실주의 리얼리즘 작품의 범주, 경향, 을 가진 소설들 중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장점으로 리얼리즘 소설이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묘사하는 데 오히려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원미동 사람들은 보시면 금방 알수 있고 책의 제목에서부터 연작 소설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장편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지 않고 짧은 단편들이 11편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러나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접속하면서 혹은 연쇄 등장인물도 그렇고요. 그러나 일단은 단편 소설입니다. 한 편 한 편이 문해지에 따로따로 발표되었던 것을 11편을 모아서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이렇게 서로 연쇄가 되고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또 다른 작품에도 등장하고 왜냐하면 원미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 주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단편이긴 한데 11편의 단편으로 발표된 것인데 이것이 연작소설이라는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첫 번째 주목해야 될 특징입니다. 구성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시간에 이 연작소설의 특징을 따로 이렇게 개념을 따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피카레스크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소설 양식을 혹은 소설의 구성을 기법을 말하는 어떤 용어거든요. 그 용어도 연작소설하고 약간 겹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작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역시 이야기가 중심이거든요. 이제 서사. 그래서 서사라는 단어도 기억하실 만합니다. 서사는 좀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소설 장르도 들어가고 드라마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연극도 들어갑니다. 서사 장르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소설은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많은 등장인물이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제 11편의 소설 속에 각각이 이제 일단은 독립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일단은 기본 학습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심화학습 때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제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작품부터 11번째 작품까지 작품마다 등장인물들이 달라지고 또 때로는 나중에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고 했습니다. 원미동이라는 지명은 실제 이 부천시에 실재하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사실주의 소설, 리얼리즘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실제 원미동 주민들의 삶이 이 작품 속에 상당히 많이 있는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미동의 한자가 멀 원자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원미동입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라는 용어도 이제 문학 용어인데 다 이거는 이제 기본 용어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어, 반대되는 언어. 즉, 실제 의미와 반대되는 언어를 구사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반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야기는 굉장히 고난에 빠져있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전셋집에 돈이 부족해서 우미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고 이렇게
이름 그대로 원미동이라고 하는 거죠. 동경의 대상이 뭐 예를 들면 이것은 미화된 이야기이자 또 실제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일종의 명칭을 붙인 것이니까 원미동이라는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실제 그 주민들의 삶과는 상당히 그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종의 문학적 수사학으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떠밀리듯 원미동으로 이주한 가족은 이사를 하며 서울시의 어디에도 붙박혀 있지 못했던 지난 삶을 되돌아 봅니다. 이사하는 그 과정을 아주 시시콜콜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은 바로 은혜네 가족이거든요. 이제 가장인 이 작품의 가장,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은혜입니다. 만삭이니까 둘째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아내. 그런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전세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약할 때 좀 무리해서 이 집을 내놓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계약이 새로 이 집을 살 사람이 없을 거라는 부동산 업자와 주인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냥 전세를 계약하게 되는데 열흘 정도 지났나요?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실제 계약이 돼버립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겨납니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서울 집을 떠나서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전전하다가 서울을 벗어나서 부천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80년대에 바로 이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던 당시거든요. 그때 바로 부천이 이제 서울 변두리에 일종의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제 시작이 이 원미동으로 이 가족이, 은혜네 가족이 이사하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그 원미동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다른 가족들, 즉 주민들의 얘기들이 아주 한편 한편 독립된 것처럼 이렇게 단편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작품 전체의 시대적 맥락을 우선 짐작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첫 번째 1강에서 조금 지금 시대가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전개되지 않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60년대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무진기에 그죠? 기억나시죠? 그 작품에서는 도시화가 전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서울과 무진이라는 이 두 공간의 이원성 그죠? 이것이 이제 작품의 기본 뼈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제 50년대 시대적 맥락을 다루었던 이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의 삶을 이 대구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인데 이 작품은 80년대 이제 도시화가 그리고 산업화가 더 이제 진행되고 서울이 서울 중심의 경제 그리고 문화 정치 모든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80년대에 더 그것이 가중되는 도시화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 변두리에 일종의 변두리촌이 생기는 거죠. 변두리 도시가 생기는 거죠. 위성 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신도시라고도 말하는데 지금은 뭐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주택이나 땅값이나 뭐 이런 것이 또 많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이제 80년대는 처음으로 이제 개발되던 이 서울 주변의 마을의 어떤 삶의 모습들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아마 작품을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읽어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 전체적인 줄거리이지만 약간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역시 소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이 중요한데, 즉 세부 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감이 나잖아요. 그냥 뼈대만 구성을 갖춰놓고 뼈대만 있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뼈만 있으면은 볼품이 없죠. 그죠? 피와 살이 붙어서 표정이 있고 이래야 사람의 생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구성만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의 3대 요소가 주제, 구성, 그 다음에 문체가 바로 문장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현실에 부합되게 실감나게 묘사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 등장하나 하면 혼수품으로 장롱을 들여놓는데요. 그 장롱이 이제 이사할 때마다 서울에서도 이사를 뭐 여러 번 많이 했죠. 뭐 열 번 가깝게. 왜냐하면 전세를 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의 애환과 고초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 작품 속에서 다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신혼 혼수품으로 어렵게 장만하고 애지중지했던 농이 이사할 때마다 어디에요? 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에 약간 스치기만 해도 이게 상처가 납니다. 그게 이제 마치 마음에 엄청난 이제 상처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제 이번 이사 때도 그 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론 이삿짐센터에서 일꾼이 와서 도와주긴 하지만 상처가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이력이 나서 그동안 많이 그런 경험했으니까요. 이 장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고초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이 이 장롱에 난 상처들, 그죠? 그럼 이제 벗겨지는 거죠. 칠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상처로 남는다. 이런 장면들이 어찌 보면 상징성도 같지만 일단 그 자체가 이 삶을 핍진하다는 것은 아주 실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야 이제 소설이 성공하는 거죠. 그런 예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수품인 장롱에 생긴 흠집을 보면서 이제는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또 지쳐 있다. 아내가 이제 같이 이제 일꾼들하고 같이 장롱을 옮기다가 상처가 났거든요. 아내가 이 장면을 볼까봐, 이 상처를 볼까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걸 보더라도 이제는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이 만삭의 아내가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 가장인 것 같은데 회사원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노모가 있고, 은혜라는 딸이 있고, 이제 만삭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 원미동까지, 부천까지 이사를 하려면 이제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한 대 갑니다. 거기에 이제 이 식구가 벌써 4명이잖아요. 아이도 하나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5명인 셈인데 다 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현실의 실상은요. 이것도 아주 하나의 디테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이 트럭에 못 타고 택시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것도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노모와 어린 딸은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짐꾼 사이에 앉히고 짐칸에 그냥 이 부부 둘이가 앉습니다. 근데 아이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 엄동 설 안에 겨울철에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그 장면도 이 작품 속에서 현실감을 상당히 독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추워서, 왜냐면 겨울에 그 외부와 노출되어 있는 그 짐칸에
그 사이에 이 물론 뭐 담요 뭐 이런 걸 이제 껴안고 있겠지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예, 이 남편이 아내의 발을 막 쓰다듬어 주고 왜냐면 아이도 가졌으니까요. 그런 장면들이 이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예, 실감나게 현실감 있게 이 이사라고 하는 이 작품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 원미동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원미동의 모습이 이제 서울의 어떤 뭐 이렇게 잘 갖춰진 동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막 형성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게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다 이렇게 얼기설기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변두리 마을에 퇴색한 모습. 이미 퇴색, 그러니까 이상하죠. 새로 들어서는 마을인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회색빛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부천 원미동의 실상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원미동만의 모습이 아니고 80년대 대도시 주변에 주변 도시들이 경험한 어떤 서민들의 삶의 실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그렇게 해서 이 은혜네 가족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불씨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는 진만이 아버지 아빠가 진만 아빠가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내가 저축했던 돈으로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고 해고당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뭐 그 당시 가장들의 또 삶의 애환으로 대표되는 거겠죠. 가장이 해고를 당하니까 이 집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은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원미동에 단칸방 전세로 옮기게 됩니다. 아파트를 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가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직장을 찾는데 이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절대 영업직은 안 하겠다. 즉, 세일러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데 결국은 속아서, 속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짐작했던 바대로 이 전통문화연구회라는 이 회원의 일종의 영업 전략에 빠져서 모조 전통예술품 세일즈 회사였습니다. 이름은 전통문화연구회인데 실제로는 판매 회사입니다. 가품을 만드는 거죠. 어떤 문화재를 축소해서 뭐 예를 들면 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보나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축소형으로 만든, 모형으로 만든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를 모집하는 것에 직장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역시 갈등을 엄청나게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짐꾼 근 씨와 만나서 근 씨가 이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는 친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년대 도시 변두리의 이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고초를 묘사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거나 이 사회적 모순을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 작품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애환을 그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시에, 물론 1980년대 이 작품이 단편으로 11편이 발표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연작소설이 나왔을 때 물론 이 작품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민중
문학, 민중소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당시 민중소설과는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한 번 출판사에서 책을 찍는 걸 새라 그러거든요. 새. 1세. 그래서 2세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111세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 지금 2020년대인데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뭐 리얼리즘 소설은 이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전망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주제를 표출하는 것도 리얼리즘 소설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소설도 이 소설처럼 있는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체, 디테일한 그 실감을 만들어내는 사실성 그것이 또 소설의 힘이기도 하다. 사실주의 소설의 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읽으시면서 부분 부분 그 디테일에서 어떻게 묘사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아마 이것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문장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물론 모든 소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을 소설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역시 경험이 그리고 체험이 문학의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 힘이 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심화 학습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다음 세 번째 작품은 마지막 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강노인입니다. 이 강노인은 어렵게 처음부터 부자인 것은 아니었는데 성실하게 일종의 땅을 계속 모읍니다. 사람들이 땅을 혹은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축적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 투자인데 이 강노인은 땅을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에 그 신도시 건설붐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부천도 마찬가지죠. 개발되면서 원미동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강노인의 이 아내나 가족들은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땅을 팔아서 이전보다 더 비싼 값으로 땅값을 혹은 집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강노인은 이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은 땅을 팔지 않고 밭농사를 짓는데 참 이것도 에피소드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도 그 디테일한 에피소드들이 다 이제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낸 것과 유사합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디테일이 어찌 보면 고달픈데 어찌 보면 유머러스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들이요. 밭 농사를 땅을 안 팔고 밭 농사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주변은 다 개발되어서 주택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학교도 있고 다 이 주변은 이제 도시화되고 있는데 밭을 계속. 근데 뭘 고집하나 하면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거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이 작품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똥냄새가 난다. 간단히 얘기하면 똥냄새가 난다. 이제 사실은 이 밭농사를 계속 못 짓게 하고 빨리 그걸 팔아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주변이 다 같이 이제 같이 그죠? 개발 가치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 밭 때문에 이제 주변도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 셈이죠. 근데 이 강노인은 땅에 대한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걸음을 줘가면서 인분을 줘가면서 이 반농사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을 많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반상의 다음날 고추 모종을 심어 놓은 밭에 연탄재가 뒹굴고 빚쟁이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저항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연탄재들이 나뒹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노인은 금정고문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연탄재를 청소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누라도 즉 부인도 땅을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맡기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이제 땅을 빨리 팔고 부를 챙기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강노인은 이 땅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큰 며느리가 구워간 50만 원 돌려달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망난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아들이 바람이 났으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다. 가족을 건사하려면 그래서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워주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노인의 성격이 잘 나타나죠. 그런 대목에서도 아들이고 며느리지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워주고 이자도 꼬박꼬박 받고 뭐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세태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강노인이 강남부동산으로 강남부동산은 그 부동산 이름입니다. 아마 이제 이 세태에 밀려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이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양한 군상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지막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뭔가 상징성이 있죠. 그죠?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사람들의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 태도. 그죠? 마음 자세. 그리고 이 강노인이 뭐 엄청난 사회적 정의를 그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안 파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주제를 고정시켜 놓고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인물도 어떤 뭐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인물을 뭐 이 인물의 이 사고방식이 대단하고 본받을 만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인물의 모습을 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그죠? 비판받을 면도 있고 또 고집도 존중할 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은 지금도 그죠?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어떤 지역에 가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보편적인 공감대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의 최고의 장점이죠. 그래서 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설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디테일인데요. 디테일이 그냥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뭐라고 할까요?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특수하고 구체적이고 이 A라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얘기를 하되 예외적인 얘기를 하되 그래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얘기하되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혹은 계급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제 문학의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특수성이 보편성에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설을 쓰는 사람이든 독자든 처음부터 보편성을
구조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어떤 이야기, 특수한 인물, 특별한 이야기, 사건들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설이 너무 처음부터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특수한 얘기,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인물들, 그래서 개성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원미동 시인입니다. 예,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소설자, 즉 나라는 인물은 지금 계속 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가 등장하기도 하고, 나가 등장한다는 것은 1인칭 소설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여기 아까 나왔던 진만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등장하지 않고 진만의 아버지. 그러면 3인칭 소설이거든요. 시점이 계속 11편의 작품들 속에서 시점이 일정하게 한 사람의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1인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소설은 3인칭이 되기도 하고 계속 서술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원미동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시점에서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입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들을, 그죠? 경험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작소설이 가진, 아까 이제 이 작품의 중요한 구성은 연작소설이라는 것하고 이 시점이 다변화된다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을 생명력을 더, 즉 이 소설의 장점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내용, 의미로만 이해하지 말고 구성, 기법, 시점, 화자 혹은 서술자 이런 기법들도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경욱이라는 소녀, 어린 나이입니다. 8살 혹은 9살이라고 이 작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호적을 늦게 올렸어요. 아직 학교를 이제 주민등록에 의하면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살이나 9살입니다. 그럼 벌써 학교를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늦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학교를 못 가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이제 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욱이라는 서술자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욱의 집에서 언니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많죠. 자기까지 하면 5명인 셈이죠. 그래서 큰 언니는 양평의 농사꾼 아내로 시집가고 둘째는 손옥이 언니인데 구로동 어디서 대포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족의 이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 삶의 모습들도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룹니다. 셋째 언니는 이모네 가게에서 일하고 넷째 언니는 공장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옥이네가 이제 이 원미동 시인에서는 중심 가족 구성원들을 등장인물이 되는데 이 가족들의 모습을 다 보면 공통점은 역시 변두리 도시 변두리 마을의 동네의 서민들의 삶의 여러 면면들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7살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약간 머리가 조금 비정상이라서 사람들이 몽달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몽달 씨라는 이 청년이 27살짜리인데 어린 경옥이가 친구로 지냅니다. 이 청년하고 27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두뇌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나면요, 이 몽달 씨가
학생 운동에 가담하고 입대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또 하나 개입되는 것이 이 운동권 학생이 등장하거든요. 학생 운동. 이게 80년대 시대 상황과 또 접목이 됩니다. 1980년대는 역시 군사 정권에 맞서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 투쟁과 항쟁이 이제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서울 중심의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고요. 80년대에.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대적 맥락을 이 인물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 이 몽달 씨는 바로 이러한 학생운동과 접목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민주화 운동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원미동 시인이라는 이 소설의 핵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인물이 이런 뭐예요? 경험을 했다는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소설은 이 암시와 상징을 통해서 시대적 맥락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경제적 그죠? 상황과 정치적 상황 이런 것이 이 인물들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 사건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불량배들에게 쫓겨 위기에 처한 몽달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몽달을 뭡니까? 일종의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경옥입니다. 김 반장과 절교를 결심한다. 어린 나이의 시선으로 역시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은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지만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에 뭐예요? 시점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거기도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물론 그것도 고정된 게 아니죠.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사건을 보기도 하고 지금 어른이 된 시점에서 다시 그 과거의 사건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선과 시점을 조금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놓고 거리를 계속 조절하는 거죠. 이 작품의 특징도 다양합니다. 이 원미동 시인들은 바로 어린아이의 시선입니다. 나가 7살 혹은 8살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몽달 씨는 그런 일을 겪고도 김 반장을 도와주며 경옥에게 들려주는 시를 통해 그러니까 이 몽달은 굉장히 순진무구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모질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태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도 읽어주고 경옥에게 그래서 박해받는 순교자처럼 세상의 부조리를 떠맡겠다. 이런 어떤 사회적 정의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원미동 시인입니다. 바로 이 몽달 씨가 원미동 시인이란 거죠. 다음 작품은 한 마리의 나그네 집입니다. 원미동에는 마을 사람들의 술자리에 종종 등장하는 의문의 남자가 있습니다. 착실한 회사원이었는데 자꾸 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은미산에서 약수를 들어다닙니다. 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가 IMF를 경험했던 그 이후죠. 이후에도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80년대 원미동에서 이 의문의 남자가 회사원이었다가 그만두고 등산을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이런 어떤 직장을 그만두는 정도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역시 시대적 맥락이 개입됩니다. 이 의문의 남자는 5월, 1980년 5월이겠죠. 낯선 도시에 출장을 가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했으니까 이 낯선 도시는 광주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5.18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 약간 사회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도시와 인간의 환멸을 느끼고 결국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산으로 가다가 결국은 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도 시대적, 그죠? 정치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도요. 아까 몽달 씨가 학생 운동하던 경험을 접목시켰다면 이 어문의 남자는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 항쟁의 경험과 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다양한 어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상을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이 작품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민중소설이 이 대세를 이루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정권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민주화 세력이 있었고 실제로 광주 민주화 항쟁도 벌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당시 한국 소설은 대세를 이룬 것이 주류를 이룬 것이 민중 소설 혹은 그 다음에 노동 소설이라는 형태가 또 등장합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혹은 주장을 대변하는 노동 소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원미동 사람들은 사실주의 소설이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정치적 어떤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죠. 아까 학생 운동하던 몽달 씨나 지금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경험으로 인해서 산에 들어가서 환멸을 느끼고 산에 들어가 버린 이 인물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다루거나 민중소설이나 노동소설 같은 경향으로 갔다면 좀 작품 전체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특성은 이 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더 치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80년대 민중소설이나 노동소설과 이 소설을 조금 구별짓게 하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예. 은혜 첫 번째 소설에 등장했던 그 은혜 내가 다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또 중복되어서 어딘가 다른 이야기 속에, 다른 소설 속에 또 등장합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그죠? 첫 번째 소설의 이 서울에서 이 원미동으로 이사하는 그 고충을 그려낸 그 소설에 등장했던 은혜입니다. 이사 간 지 얼마 만에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파이프가 터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습니다. 이제 수리를,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 씨에게 수리를 맡기고 임 씨는 받은 돈에 비해서 여기 이제 가도,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비해서 가도할 정도로 우직하게 수리를 합니다. 이런 분을,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요즘은 용어로는 인테리어 업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집이나 아파트에 뭔가 고장이 나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맡기고 보수를 하죠. 근데 지금 보수에 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아주 우직하고 정직한 임 씨를 여기서 등장시킵니다. 일이 끝난 후 은혜 아버지는 임 씨와 술을 마시며 그의 돈을 떼먹고 달아난 인물이 가리봉동에 있어 비가 올 때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친구처럼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해집니다. 신뢰가 가니까. 그런데 이제 애환이 있습니다. 돈을 떼먹고 가리봉동에
달아난 인물이 가리봉동에 있어서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금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시는 그에게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 라며 비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옥상 공사가 시간을 의외로 생각보다 끌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시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일손을 놓지 않고 열심히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 비용을 더 줘야 되지 않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 하고 걱정을 아내가 합니다. 그런데도 임시는 깨끗하게 끝날 때까지 손을 봐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아내가 술상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노모가 있었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에게 수고했다고 말도 해주고, 그래서 견적 금액이 18만 원인데 그것을 다 주는 그것을 원했는데 아내는 그걸 또 아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시시콜콜한 그 마음의 갈등, 그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놓치지 않고 그려냅니다. 묘사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할 때 장롱에 상처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더 생생하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임시는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월세로 사는데 가리봉동 그놈은 맨션 아파트에 산다. 그러니까 돈을 떼먹고 그 가리봉동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자기는 여섯 식구가 지하실 방에서 월세로 산다. 그런 이제 임시의 고충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네의 집 수리를 통해서 사실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이 많아서 지금 이제 첫 시간에는 이 작품 소개로 일단 빨리 진행을 하고 잠깐 휴식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방울새 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녀라는 주인공입니다. 역시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그녀가 등장하니까 3인칭이죠. 그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점이 계속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나로 등장했고, 이 작품은 그녀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 그리고 시점의 변화를 계속 줌으로 해서 이 원미동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각과 마음의 태도들을 다각도로 묘사할 수 있는 소설적 장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작품의 연작 소설인 것과 연결되어서 이 작품의 기법적으로 혹은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녀인데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자기도 그렇지만 이 윤희라는 여성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윤희는 이혼 후 삼계탕 집을 하면서 아들과 살고, 그녀는 감옥에 간 남편을 기다리며 딸을 키우고 있다. 지금 이 그녀도 그렇고 윤희도 사실은 고달픈 삶이죠. 남편이 지금 부재하니까 여기는 딸을 키우고 여기는 아들, 그죠? 이렇게 식당 가게도 하면서 그런 어떤 애환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일 모레쯤 남편을 찾아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한다. 중간에 많이 생략되었지만 이제
발단과 중간 부분, 끝 부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뭐 크게 중요 인물들은 여기 다 등장하죠. 여기 이제 주로 남편과 아내의 지금 남편이 부재하고 있으니까 그 세부 묘사 같은 걸 보면 남자들이 더 이상 여자를 원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이미 남자가 아니다라는 숙명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부부관계 뭐 이런 얘기도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요. 부부관계나 뭐 남녀관계 이런 얘기까지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뭐라고 할까요? 구석구석, 그죠? 일종의 세태를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태의 성적인 요소, 그죠?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으면 독자들이 조금 더 현실감을 느끼고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큰 틀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셈인데요. 찻집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여성들인데 주로 경자라는 여성은 역시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경자라는 여성은 미용실에 있고요. 또 홍마담은 인삼 찻집을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한강 아까 강남 부동산 그죠? 이 지역에 이 상호들이 좀 이것도 약간 그렇죠? 인서 서울로 가는 것을 동경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실제 이 부천과 원미동의 상호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작가가 거기에 암시와 상징을 넣어 가지고 강남 부동산 이게 한강 찻집 이렇게 서울에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죠? 변두리에서 사는 이 서민들의 애환 같은 것이 이런 데서도 은연 중에 노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사진관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주민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찌들어 있고 그죠? 현실에 너무 찌들어 있고 가난 그리고 부대낌 가족들과의 부대낌, 이웃과의 갈등 뭐 이런 것으로 다 찌들어 있는데 사진관의 이름은 행복사진관입니다. 동경하는 어떤 세계겠죠? 이런 이름들도요. 그래서 이 엄씨가 이 엄씨는 이제 행복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인데 주인인데 인산삽질을 하는 여자와 바람이 나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도 이런 사건은 많이 나오고 이것은 너무나 통속적이잖아요. 그죠? 유부남 유부녀가 혹은 뭐 유부남이 처녀와 바람 나누고 하는 것은 통속적인데 세태 소설의 특징은 그런 통속성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은 약간 작가 소개를 통해서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양기자 작가가 등단 이후에 주로 순수 소설을 집중적으로 쓰다가 중기 이후 중간쯤에 와서는 대중 소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기 작가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자층을 많이 확보했다는 뜻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대중 소설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통속적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도 약간 경계에 있습니다. 순수 소설과 세태 소설 혹은 대중 소설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엄씨 부인이 이제 이런 사건은 대부분 이제 이 남자의 부인이 이 바람난 여자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엄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상당히 통속적인 얘기고 세태적인 얘기입니다. 인삼찻집 여자는 힘들게 차린 가게를 두고 마을을 떠나고 그 자리에 화장품 할인 코너가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을
이 찻집 여자라는 제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제목이 약간 암시적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느끼시고 금방 깨달았겠지만 보통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용어는 보통 성경의 모티프, 성경적인 용어죠. 그죠? 성경에 혹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소설 전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모티프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이러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소설이 뭐였습니까? 멀고 아름다운 동네잖아요. 근데 그게 원미동인데 서울을 벗어나서 이 원미동으로 가는 이 이사길을 이 노모가 뭡니까? 성경에 탈 이집트, 그죠? 탈 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셋집을 사다가 이제는 이거 자기 집을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원미동이지만 집을 샀거든요.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세를 전전하다가 이제 이 원미동 비록 변두리지만 자기 집을 얻어서 간다. 자기 집을 사서 간다. 이것 때문에 탈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죠. 그건. 실제로는 행복의 땅,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삭막한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 자체가 아이러니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그러니까 성경적 혹은 뭐 기독교적 모티브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물론 작품 전체가 종교적 어떤 색채를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단어들 몇 개가 그런 모티프, 성경적 모티프를 패러디가 아니라 아이러니를 거기다가 부여하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은 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연탄 가게, 살 가게였는데요. 이 경원에 가요. 이걸 확장하면서 이름을 김포 슈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연탄 살만 팔지 않고 다른 것까지 슈퍼니까요. 온갖 거 다 이제 팔게 되죠. 그러면 원래 형제 슈퍼가 있었는데 이제 경쟁이 생기죠. 그래서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자기 가게에도 그동안 안 팔던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이제 막불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면인데 그 다음 또 재미난 일은요. 경쟁을 이제 두 가게가 하게 되는데 새로운 가게가 생깁니다. 싱싱첨가물이라는 가게가 주변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니까 흥미있게도 이 두 가게의 주인이 단합해서 이 첨가물을 결국은 하지 못하게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였다가 동업자가 되는 거죠. 단합을 하게 되는. 근데 이것도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미화하지 않고 이 동네 주민들의 이 뭐라고 할까 이기심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거 때로는 예를 들면 단합하는 게 사실은 뭐 불법이긴 한데 이것까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좀 기업들 사이에 일어나는 단합은 이제 국가에서 그걸 불법적으로 처벌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상당히 이 뭐라고 할까요?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약간 유머스럽기도 합니다. 그 계속 비교하지만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에도 이 내 아래채 내 집이 새들어 살다가 한 집이 나가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장작 그죠? 겨울나기 장작을 막 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쌓아놓잖아요. 왜냐면 나가기 싫으니까. 그죠? 이거 쌓아놨는데 쓸만 날 내보내겠어? 뭐 이런 심리로
서로 경쟁적으로 장작을 들여오는 그런 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하생활자, 역시 여기서는 1인칭이 등장합니다. 납니다. 나라는 인물이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삽니다. 역시 이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공간은 반지하 혹은 지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죠? 구조를, 공간성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주제 중에 하나, 빈부격차라고 하는, 뭡니까? 더 이원화되고 있는 이 경제 구조, 이것에 대한 고발이 있죠. 이 작품도 바로 이 지하생활자라는 제목에 지하실에서 새들을 사는 이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 세태, 그죠? 누추하고 궁핍한 세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용변을 보려면 주인집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계약할 때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의 집 화장실을 써야 되는 아주 구차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인물이.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나는 이 주인집 여자가 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자가 유부남을 끌어들여서 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 자, 이것도 이 사실 통속적이긴 하죠. 그죠? 유부남이, 하고 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면 또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동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세태 소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각각의 단편 소설들이, 11개의 단편 소설들이 등장인물들의 애환과, 그죠? 에피소드들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모여서 이 하나의 연작 소설이 된 것이 이 작품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러한 연작 소설의 특징과 이러한 에피소드적 구성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역시 조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11번째 작품입니다. 한계령입니다. 이것은 실제 양기자 작가의 체험이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나라는 1인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전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이미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소설가 나는 고향 친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은자입니다. 이 은자는 노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고향 친구니까요. 노를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풀리지 않았는지 밤무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 고향 친구 원자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난다는 게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고 민망할 수 있어서 가긴 갑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멀리서 보긴 하는데 이 원자가 부르는 노래가 한계령입니다. 한계령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죠? 상당히 구슬픕니다. 양희은? 예, 양희은 가수가 부른 한계령. 그러니까 이 작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상징성과 암시성이 있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면 이 소설의 이 상황이 상당히 구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제 감정이입이 됩니다. 이 노래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실제 그녀를 만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자에게 왜 오지 않았냐고 이제 꾸중을 듣는데, 핀잔을 듣는데 서울에 새로 낸 좋은 나라라는 카페, 이제 결국은 이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이 은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렷한 뭔가 획기적인 사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 삶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한 대목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설들 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영화도 그렇지만 그죠?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설을 보면 정말 담담하게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그냥 그려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양기자 작가가 실제 현실에서 경험했던 것을 상당히 소설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기본 학습을 마무리한 후에 휴식 후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역시 80년대입니다. 도시화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서울이 거대해집니다. 80년대. 그리고 도시 문제. 그래서 이 원미동은 일종의 상징인데 도시 빈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소외. 변두리 도시에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애환. 이런 것이 사실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80년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어딘가 남아있겠죠. 또 하나는 도시화라고 하는 시대적 맥락이 있고 시대적 배경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주화 운동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80년대는 역시 민주화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도 등장하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인물도 나타나죠. 자, 이 원미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말 그대로 하나의 상징입니다. 물론 현실적 체험을 그대로 소설화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시대적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부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일종의 신도시 혹은 위성도시입니다. 부천이요. 그 중에서 원미동을 지금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여기 두 개짜리 따옴표는 제가 작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집, 장사 집들. 여기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부동산 가게죠. 부동산. 공터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한적한 거리.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동산들이 난립하는 거죠. 그래서 집 사고 팔고 뭐 전세 이런 어떤 상행위들이 일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주변부로서의 원미동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원미동이 문화적 고유성, 요즘에 이제 각 지자체들이, 각 지역마다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이 문화적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문화재도 하고 뭐 자기 지역 출신의 소설가나 시인들을 이름을 건 문학상도 만들고 그래서 문학재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문화적 고유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80년대 이 부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그냥 경제적으로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상당히 삭막하게 나타납니다. 소비도시로 변질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신흥도시인데 신도시니까요. 이 원미동의 설계는 상당히 계획도시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입주정책도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고발인데 그렇다고 이러한 것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배경을 따져보면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고충과 애환은 이런 경제적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결과물이기도 하다. 확장에만 그죠? 경제 개발 그리고 확장에만 몰두한 정책의 부작용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주제를 찾는다면 찾아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이사 온 원미동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란 말이 아까 제가 아이러니라는 말하고 상당히 통하는 말인데 원미동이라는 말 자체는 멀고 아름다운 동네지만 그죠?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이 작품 전체는 굉장히 회색빛이고 우울하고 그러나 처음 제가 소개드린 대로 양기자 작가의 중요한
작가로서의 힘은 그 우울하고 퇴색한 이 삶의 풍경을,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뭡니까?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낙관과 희망, 이런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양기자 작가는. 그러니까 작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것도 작품에, 그죠? 개입되죠. 녹아 들어가죠. 양기자 작가가 비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뭡니까? 세태를 묘사했다면 우울한 작품이 나왔겠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우울하지만 이걸 낙관과 희망이라는 이 작가 정신을 혹은 작가의 감정을 유지한 채 작품을 계속 썼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낙관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양기자 작가의 어떤 힘이겠죠.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이념이 있다. 소설에서 이 이념은 주로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념 혹은 주제, 사상, 작가 정신 이런 것은, 그러나 이 주제가 이념이 직접 제시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소설적 접근법 가운데 민주화 운동과 이념적 지형은 이 소설에서 크게 중심 주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양기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서 돌아가는 것이 소설의 길이다. 즉 직접적으로 시대적 상처를 건드리거나 시대적 모순을, 사회적 모순을,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만 해도 소설은, 그죠? 성공할 수 있죠.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간접적으로, 어떤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념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배경을 추적하여 원인이나 해결, 아까 말씀드렸죠? 대안, 뭐 전망, 그죠? 이 모순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에피소드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여러 가족들, 등장인물들, 원미동 주민들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단면을, 삶의 단면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구체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묘사가 실감난다 그랬잖아요. 그 구체적 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적 리얼리즘이다. 이제 조금 문학적 용어로, 문학적 개념으로 이걸 설명한다면 리얼리즘 중에서도 사실적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이라는 이 개념은 문해사조로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리얼리즘, 때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 리얼리즘 앞에 어떤 것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 리얼리즘의 뭡니까? 속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리얼리즘도 있고 지금 사실적 리얼리즘도 있고 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건 바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문학과 예술의 일종의 규칙이, 강령이 리얼리즘이거든요. 그것도 리얼리즘인데 거기서는 그냥 사실적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주의, 미안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종의 원칙으로 채택하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소련이나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도 문학 예술가들에게 이런 강령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리얼리즘, 큰 테두리에서는 리얼리즘이라는 문학과 예술의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에 부합하는 리얼리즘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실적 리얼리즘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사실적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980년대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뤘던 민중소설 그리고 노동소설과는 조금 차이 있게 이 작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일종의 특성은 사실적 리얼리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얼리즘 앞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도 생겨납니다. 주로 그것은 중남미의 작가들, 많이들 아시는 작가들이에요. 뭐 보르헤스, 마르케스 이런 중남미 작가들도 리얼리즘 소설을 썼는데 환상적인, 사실적 리얼리즘과 어떻게 보면 이 사실적이라는 단어와 정반대가 환상적이잖아요. 환상적 리얼리즘. 그러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사실 리얼리즘이란 것은 사실을 존중하는 것인데 어떻게 환상하고 리얼리즘이 결합이 될 수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얼리즘이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소설적 경향도 있다, 기억하시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마르케스의 작품이나 보르헤스의 작품이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와, 이런 것이 환상적 리얼리즘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얼리즘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문학의 방법론 혹은 문해사조가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영역을 차지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연작 소설이라는 형식 자체가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 연작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피카레스크 소설이라는 것과 어떻게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잠깐 휴식하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